너무 소름 돋는다. 악마랑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조금 지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악마랑 계약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네. 악마랑 계약했을 때 조건. 그러니까 네네. 복권에 당첨되기 위한 계약 조건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. 살인. 네.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. 네. 불과 2년 전. 2년. 2020년. 19살의 다니엘 후세인이라는 남성이 복권 당첨을 조건으로 해서 한 악마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자매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자매를 좀... 자매. 그 부모는 어떻게... 네,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네. 생일 파티 때 찍힌 사진인데요. 자매는 이 다음 날 숨진 채 공원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.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생전 처음 본 그 자매를 네. 복권 당첨 때문에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CCTV가 확보가 됐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자매는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그 순간에 이 가해자인 후세인은 근처의 다른 마트에서 칼을 구매합니다. 칼? 네.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고 파티를 하려고 저 칼 큰 칼을 샀어.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잔인하게 칼을 들고 살인을 한 거죠. 너무 무섭다. You're under arrest. Come out the address. Keep walking towards me. Stay where you are. 그래도 바로 범인을 잡았네요. 다행이다. 진짜 나쁜 사람이다.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얘가 악마랑 진짜 계약을 했대요. 후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아주 위대한 악마인 루시프계 로포케일 왕과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실제로 후세인의 집에서요. 네. 악마와의 계약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네. 계약서라고 적혀있는 직접 피로 서명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나는 계약에 따라 6개월마다 6명씩을 살인을 수행한다. 또 살인을 저지르는 대신 복권이 당첨되고 부와 힘을 갖게 해달라라는 이제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진짜 악마네.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완전 진짜. 아니, 아까 봤어요? 계약서에 네. For me 부분에 복권 이름이 써 있었어요? 예, 실제로 당첨이 됐으면 오히려 네. 진짜 종교적으로도 이게 확장이 됐을 텐데 막상 이제 그 다니엘이 범행 이후에 복권 3장을 샀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당첨됐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예, 당첨 꽝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있는 게 아는 네. 사람 집 근처에 7곳에 불을 내면 네. 복권에 당첨된다는 미신이 있대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네. 시댁 근처에 네, 네, 네. 불을 질렀다고. 아니 뭐 이상한 사람 다른 목적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분은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 당첨이 돼서 지금 또 행복한 삶을 그렇죠. 살고 계시다고. 근데 네. 우리나라도 이런 미신이 있어요. 만약에 손 가려우면. 아 손이 가려우면. 뭐 로또 사면 당첨된다고. 아 그래 여러분의 나라에 저런 그 행운의 미신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아, 이태리에서 콩 나오면 숙차 있어요. 숙차? 숙차. 네. 숙차. 숙차. 아 숫자. 네, 그 책 나와 있어요. 네. 예를 들면 사랑 꿈꿨다. 네. 그럼 거기 책 뚜르르 보면 사랑 번호 27. 그 책 갖고 싶다. 그럼 그걸로 이제 복권을 살 수 있겠네요, 그 번호대로? 그렇죠. 그래서 번호대로 복권 사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TV에서도 프로그램 나와요. 네. 그럼 그분 그 꿈을 읽어주는 거예요. 재밌다. 그래서 연락하면서 나 어젯밤에 이 꿈 꿨다. 재밌다.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 나와가지고 사전 보면서 그 꿈 자세하게 설명해줘라. 거기서 다 번호 나와요. 그래서 솔직히 그걸 쓰면서 당첨된 사람은 얼마 있어요? 모르겠어요. 인도는 집집마다 행군의 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락슈미라고 요신인데요. 약간 행군하고 돈의 신이에요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축제 명절 때 복권 같은 거 사셔서 그 신 앞에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한 걸 많이 봤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이 신의 기운을 받아서 당첨되게 하라. 근데 전 인구가 다 똑같이 그 신 앞에 기도하니까 신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네. 너무 바빠요. 얘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쪽 줄까 저쪽 줄까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신에 그렇죠. 그냥 단단히 빠져 있었던 거죠. 그렇죠? 네.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근데 막상 이제 집에 가보니
막 이제 심각하게 이제 악마 숭배 사상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막 집 곳곳에 이렇게 주술기호 보시는 것처럼 주술기호가 새겨진 아이고야. 그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악마 숭배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그 사람 혹시 상여 당했어요? 안 당했어요? 상여 안 당했고요. 종신형이 선고됐어요.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최소 35년을 복역해야지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. 영서가 안 돼요. 맞아요. 너무